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. 그러면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는 건 위헌이라며 반발합니다. 최홍국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. 정경훈 위원장님. 발언을 중지합니다.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원서만으로 절차를 우회해 사실상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청원안이 폐기됐다고 했습니다.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런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. 하지만 정 위원장은 중요한 건이라 예외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돼 오는 19일,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. 이건 나를 위해 당신이고. 당신 앉으세요. 상정 직후 야권은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선전포고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. 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토요일 광화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범국민 규탄 집회를 열고 재의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. TV조선 최원국입니다.